찌꺼기에 가다 나오잖아요. 대사 산물인 이제 찌꺼기들이 주로 나오니까 당연히 약간의 산성을 띠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네. 알카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의 산도가 알카리를 좀 기울 수 있고 또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산도가 산성 쪽으로 기울 수는 있습니다. 네네. 말씀하신 대로 만성질환자인 경우는 당연히 이 산성 노폐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강하게 소변의 산도가 산성 쪽으로 기울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뭐 심하게 구토를 했다든지 또 소변 자체에 감염이 있는 요로 감염이 있다든지 네.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일반화해서 설명드릴 수가 없고 소변의 산도를 조금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체내에 나쁜 그런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. 우리가 실질적으로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식습관에 있어서 산성 노폐물을 좀 축적시키는 나쁜 식습관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네,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하나씩 한번 생각해보면서 같이 확인해보세요. 궁금하네요. 첫 번째, 네. 고기를 좋아하고 채소를 싫어한다. 예. 이거 뜨끔하신 분들이 저도 그렇고. 예. 뭐 요즘 젊은 층을 비롯해서 요즘에 그 40대까지 너무 고기를 좋아해서 문제긴 한데요. 그래서 이제 고기류들은 주로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단백질들은 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아미노산 중에서는 그 산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이나 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저희가 알칼리성 산성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. 또 이제 단백질들이 이제 질소 성분 말고 비질소 성분들이 이제 저희에게 에너지를 주거든요. 그래서 그 에너지가 결국 탄산을 만들어내는 네.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네. 그 산성인 그런 영향을 주죠. 노폐물을 주죠. 역시 육류 위주의 식단은 뭐 좋지 않은 점들이 많네요. 네. 예. 자, 그럼 두 번째 확인해 볼까요? 두 번째는요. 평소에 도넛이나 빵, 떡 등 달콤한 간식을 즐긴다. 네, 네. 제가 뜨끔한데요? 저도 이따가 갑자기 놀라서. 네. 아, 이런 간식료도 달콤한 간식료 좋지 않군요. 네. 그래서 뭐 저희가 저런 음식이 아주 그 손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. 그 이유가 이제 저것들이 저희에게 강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강한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서 대사가 되면서 많은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에게 산성인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. 산성 노폐물을 축적하는 그런 식습관이 되죠. 네, 그렇군요. 자, 세 번째도 볼까요? 세 번째. 평소에 기름진 야식을 즐기는 경우, 네, 어제 저녁에 시켜 먹었던 음식들 생각나시죠? 아, 또 밤에 먹는 게 맛있잖아요. 치킨 이런 것도 맛있고. 예. 그 기름진 음식들은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일단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우리에게 심혈관계 질환에 좋지 않고요. 그리고 이제 미네랄이라든가 그런 그 비타민 등이 이 기름진 음식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대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게 그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죠. 네.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좋지를 않은데 이것들이 야식에 먹었다, 야간에 네. 먹었다 네. 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. 그래서 야간에 먹게 되면 네. 저희가 이제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우리가 잠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산성 노폐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영향을 보입니다. 네. 그렇군요. 네. 바로 이러한 그 나쁜 식습관 들이 체내에 산성 노폐물을 더 쌓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4, 5, 6번 남았는데요. 이거 시원하게 한번 다 뜯어보겠습니다. 쭉! 네 번째는 담배를 매일 꾸준히 피시는 분들. 다섯 번째는 과음과 포금하시는 분들.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잘 풀지 못하시는 분들. 이거 네.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고 진짜 제일 안 좋은 거 3종 세트가 나왔네요. 네, 담배, 술, 스트레스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이 3종 세트 세 가지 때문에, 우리 몸의 그 대사의 각 단계에 관여하는 이런 효소들의 활성이 저하가 되게 되고, 이로 인해서 필요한 대사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, 전체적인 신진대사율이 저하되고, 따라서 산성 노폐물이 훨씬 많이 쌓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또한 혈액순환이 안 되고, 또 세포재생도 안 되면서, 이 세포에 염증이 생기고, 또 독성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. 네. 자, 그러면 저희가 여섯 가지 안 좋은 식습관들을 알아봤는데요. 이 외에도, 내 몸의 체내에 그 산성 노폐물을 쌓이게 하는 안 좋은 식습관들도 더 있을까요? 네. 흔히 얘기하는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하시는 분들, 즉석 요리 이런 부분들이죠. 그래서 물론 방부제가 들어 있겠고요. 또 우리 그 아이들이 왜 알록달록한 과자들 좋아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착색요. 저희 아들도 파란색을 너무 좋아해서 파란 솜사탕을 맨날 사 달라고 하는데 네. 그런 착색요들 그다음에 이제